얘들아 안녕. 대형이 삼촌이야. 아 월요일인데 상쾌하다. 야 뮤지션이 진짜 저주받은 직업인데 요건 좋아. 그 월요병이 없어. 맨날 일요일 같으니까 늦게 안 일어나서 동안일 수도 있어. 뮤지션들이 동안이거든 대부분 보면은. 그게 이제 아침에 회사원들은 일어나가지고 막 지하철에 낑겨가지고 한 시간 뭐 이렇게 뭐 출근할 때 있잖아. 아 그러면은 참 그런가 보면 뮤지션들은 저주받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는 축복받은 것 같아. 대신에 매일 일요일인지 그게 문제지 이제. 내일 먹고 살 게 걱정되는 거지. 하루살이 인생들이야. 어쩔 수 없어. 자, 오늘은 한번 요 좀 큰 얘기를 한번 해보자.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 나는 맨 처음, 옛날에는 맨 처음 만난 사람들 보면 처음 술자리에서 딱 사람들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어. 꿈이 뭐야? 넌 꿈이 뭐니? 이러잖아. 그러면 깜짝 놀라지. 하면서 애도 아니고 지금 다 늙어서 꿈을 물어봐.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물어볼 수도 있잖아. 꿈이 그만 보니까 나는 꿈이 없어. 왜냐면 옛날에는 꿈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큰 빅픽처 큰 그림 빼고는 다 이런 것 같아요. 앨범도 뭐 몇 장씩 내봤고 공연도 엄청난 데서 해봤고 뭐 술도 마실 대로 마셔봤고 놀기도 놀 대로 놀아봤고 연습도 토 나오게 해봤고 레슨생이 이러더라고. 아 선생님 맨날 그 드라이브 라이브 보면은 나는 놀았다 술 마셔라 니네들 놀아라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애들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걱정할 게 없는 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그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할 놈들은 다 해. 근데 조심하기는 해야지. 나도 말로 놀기만 해라 뭐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술만 쳐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니네들이 판단력을 가지고 잘 캐치를 해야 될 부분이 20대 때. 그럼 30대 때는 개처럼 일을 하라 이거지. 아니면 근데 니네 늦게 본 바람이 늦바람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 아닌가? 뭐지? 늦게 배우 늦바람이 무섭다. 맞지 이거 맞지? 늦바람이 무섭다고 차라리 일찍 노는 게 나아. 그리고 이제 늙어서 열심히 하면은 늦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마. 아니겠지 그냥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이거야. 근데 내가 아쉬운 건 미직지근한 애들한테 하는 거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극단적으로 살아볼 필요가 있어.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말고 아니면 뭐 네 마음대로 어차피 내가 말해도 니네 마음대로 살고 내가 이런 거잖아. 물건 살 때 내가 고민을 죽도록 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건 이미 내가 답을 내려놓고 그냥 물어보는 거 확인해 보려고. 아니면은 뭐 누구 사귈 때 나는 이제 연애를 못하지만 누군가 사귈 때 야 얘 어때? 물어보면 100% 사귀고 있다? 좋아하거나 그런 거야. 아무튼 뭐 그런 니네들의 인생의 답은 니네들이니. 어제 12시경에 누워있는데 귀가 너무 간지러운 거야. 누가 내 얘기를 한 거야 분명히. 아 자꾸 코가 이렇게 막히지? 맞다 꿈 얘기하고 있었지? 아 꿈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런 건 꿈이 뭐냐면 그 내가 그 커뮤니티에다 올리는 게 있는데 어떤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어떤 사람이 구두를 고치러 갔어. 근데 구두 고치러 는 구두방에 그림으로 이렇게 피아노가 구두방 테이블에 그림으로 피아노에서 구두 고친 아저씨가 그거를
연습을 틈나는 대로 진짜 피아노 없이 그걸 연습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 경제는 불경기가 있지만 꿈에는 불경기가 없구나. 우와! 우와! 완전 명언 아니냐? 자, 불평하는 애들 있지. 어? 뭐, 이거 저는 장비가 없어요. 컴퓨터가 구려요. 그래도 다할 애들은 해.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 잡는 자세가 난 중요하다고 봐. 불평한 애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안 되고 뭐, 아, 그럼 시작을 하지 마. 그냥 불평할 바에는. 아니면은 그냥 잔소리 말고 잔말 말고 조용히 끊임없이 슬슬 여유롭게 자기 걸 하든가. 그래서 나는 어른들도 취미생도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제 100세 시대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30대, 40대야. 반도 안산 거야. 그럼 반을 또 살아야 돼.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세상은 인생은 길어. 따라서 그냥 지금부터 저희가 피아노 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요? 아니면 뭐 기타 배우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요? 아니면 작곡을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요? 아니면 뭘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요? 안 늦었어. 내가 막 이렇게 막 소재거리를 찾으려고 블로그를 보니까 얼마 전에 아 얼마 전이 아니고 내가 32살 때 썼더라고.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근데 난 아직 젊구나 하고 생각했어. 근데 그 위에 아 20대 애들이나 10대 애들이 보면 이 아저씨 뭐 하는 건가? 이 삼촌이 미쳤네. 젊긴 뭐가 젊어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너희가 32살 때 되잖아? 그러면은 진짜 아직 마음은 고딩이야. 20대고. 20대 초반이야, 심지어. 거기다가 40대 되잖아? 아직도 나는 20대 초중반이야.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위에 또 댓글을 어떤 분이 달았어. 와, 완전 꽃청춘이시군요. 내가 볼 때는 5, 60대 되신 것 같아. 진짜 세상엔 가질 수 없는 재산을 가졌다고 나한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 근데 32살이, 그치, 누구나, 누구에게는 32살은 있어. 하지만 그 32살이, 그래, 그걸 몰라. 소중함을. 내가 지금 이제 39살이거든? 이제 마흔인데.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분명히 50대 되면은, 아, 이 40살 때 진짜 젊었다.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조금만 더 천천히 뭘, 여유롭게, 아니면은 조금 더 열심히 힘들다고. 지금은 나 분명히 힘들어. 되게 힘들고, 나도 피곤하고, 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바빠. 몸이 하나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내가 50대 되면, 와, 그땐 진짜 젊었는데 더 열심히 할 거야. 이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고. 하지만 이건 또 계속 까먹어. 그래서 안 해. 요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주의가 이거야. 빨리 80살 되고 싶은 주의야. 왜냐면 너무 지금 피곤하니까. 그래서, 아, 그냥 80살 때 막걸리나 마시면서, 피아노나 치면서 곡 쓰다가, 또 막걸리 마시고, 동네 노인들 만나서 놀다가, 얘기하다가, 이런 거. 이런 게 꿈인데, 막상 그 나이가 되면은 지금 나이가 너무 젊었고, 아름답고, 예뻤겠지? 그래서 지금 꿈을 포기하기엔 아쉬운 나일 수도 있어. 그러니, 나보다 20년 젊은 20대 애들과, 30년 젊은, 그럼 10살인가? 10살은 초딩이냐 뭐냐? 초딩인가 보다. 아무튼 초중고딩들아, 이거 딱 보면 나는 꿈이 없어요. 그럼 만들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자랑이냐? 그걸 만들어서 뭔가 더 재밌게 살 생각을 하라고. 물론 말을 해봤자 또안 되겠지. 너나 잘해 이 지랄하겠지. 하지만 얘들아, 좀 생각을 해봐봐. 난 답답해. 물론 어른들이 볼때 나도 답답할 수 있어. 이 꼬리에 꼬리를 밀고 계속 나가는데, 지금부터 뭘 시작해. 특히 나는 음악 교육이니까 피아노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해. 피아노 없으면 진짜 뭐 나도 고등학교 때 처음에 호주 갔는데 악기가 없어가지고 멜로디언으로 스케일을 외우고 그랬어. 아, 처음에 홈스테이 갔는데, 그래서 그때 진짜 눈과 머리로 외운 것 같아, 스케일을. 그 다음에 피아노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가서 치고. 이렇게, 근데 사람이 진짜, 이게
힘들 때나 아니면 더 절박할 때 조금 더 그런 걸 발휘하는 것 같아. 나는 가만히 보면 되게 노력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늙어서 시작했지. 나도 서른 살 때부터 노력을 시작했으니까. 아무튼 얘들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하면은 응?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35살에도 돌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야. 35살 되면 나는 뭘 하고 싶냐? 뭐 똑같이 살겠지만 그래도 35과 또 39은 차원이 달라. 35, 36은 아주 애기들인데 걔네들은 아직 지들이 다 큰 줄 알아요. 한참 멀었어 이 자식들아. 근데 나도 물론 이제 애기를 가지면 부모님들이 애기 가진 사람들이 진짜 그렇지. 너무 좋을 때다 신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좋을 때다 열심히 해라. 뭐 틈난 대로 해라. 뭘 하라는 거야? 작업을 해야지 작업을. 이게 뭐 애기 만드는 작업일 수도 있고 또 뭐 음악 작업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그러니까 쉬지 말고 틈나는 대로 다 작업을 해야지. 나 초중고딩 얘기해놓고 막 이딴 쓰레기 같은 얘기하고 있고. 아휴 언제 죽어야 철들지. 뭐 죽어야 끝나지 뭐. 자 얘들아 꿈을 가져라. 그리고 꿈이 없다면 만들어. 생각을 해. 하고 싶은 게 뭘까 찾아 계속. 그러면 나와. 그리고 꿈이 없어도 뭔가 하나 니들이 꿈이라고 하는 거 말고 멋있다. 내가 이거 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름다운데 이거 멋있을 것 같아. 이거 하면 내가 칭찬받을 것 같아. 이거 하면 짱인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근데 못할 것 같아? 아니야 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 한 다음에 포기해도 돼. 옛날에 나한테 강성호 형이라고 있어. 그 형은 이제 혼전 임신해가지고 결혼한 형인데 그 형이 그랬어.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하래. 그러면 근데 하다가 안 되면 최선을 다했을 때 안 되면 그게 끝이래. 근데 그때 나는 어렸을 때 이 생각했다. 아니 뭐야 열심히 했는데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던 마음이 다른 일에서도 가면 똑같이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금. 그래서 이거 엄청난 얘기야.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회사원이 아니면 뭐 일을 해 음악을 포기하고 접었어. 그러면 취미를 즐겁게 하고 취미를 더 열심히 해봐봐. 아니면 일을 더 열심히 해. 그게 목표가 돈이 될 수도 있어. 돈이 많이 버는 거는 아주 중요하지. 그리고 되게 소중해. 돈은 정말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거를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 돈은 잘 쓰는 게 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벌고 뭐 많이 벌고 적고는 정말 그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돈이 있으면 사실 행복하고 좋지. 하지만 돈,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 진짜 재벌이라고 부자라고 고민 안 될까? 고민이 없을까? 힘들지 않을까? 똑같이 다 힘들어. 너희들이 오히려 그 삶에 무게가 없어서 더 행복하고 없을수록 원래 행복한 법이야. 원래 집안이 부자일수록 밖으로 나돌고 가난할수록 화목하다 그랬어.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나 또 흥분했어. 미안. 꿈을 가져 얘들아.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포기해. 그리고 또 찾으면 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뭔가가 정말 돼 있을 것 같다는 나의 생각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월요병이라고 나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진짜 짜증나. 괴로워하지 마. 왜냐면 내일은 쉬는 날이거든. 오늘 하루 즐겁게 일해. 그 다음에 내일 또 연습을 하든가 놀든가 너의 꿈을 찾아서 돌아당겨. 알겠지? 오케이.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 안녕.